안녕하세요. 강무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크림,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 생성하고요. 이름을 아이스크림, 텍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1920-6080 30프레임, 드레이션은 10초로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그리고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센터를 정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눌러서 정 가운데에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위드 값을 저는 60으로 했는데요. 시작을 0 그리고 15 플레임으로 가서 사이즈를 65로 하면 그리고 30 플레임으로 이동해서 0으로 하겠습니다. 대시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대시 값을 63으로 해놓겠습니다. 트랜스폼 스케일을 시작을 0 30 플레임으로 가서 100으로 맞추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 F9 단축키 F9 눌러서 그래프를 손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면이 됐으면 셰프 레이어의 효과를 두 개를 가져올 텐데요. 디스톨트의 리퀴파이 클릭 퍼스펙티브에 가서 드롭 섀도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투명으로 바꾸고요. 드롭 섀도우의 반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왼쪽에서 살짝 밑으로 꺾어진 반향으로 변경하고요. 디스턴스를 1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리퀴파이를 조정하기 전에 하나 더 손을 봐야 되는데요.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서 이렇게 플라이를 값을 조정할 텐데요. 먼저는 회오리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조금씩 그리고 안쪽으로 사이즈를
건너뛰어서 줄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우는 것은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손가락 모양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하는 모양이 잡혔으면 이제 스탑하고요. 단축키 U를 눌러서 간소화시킨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저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프리컴프 시키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fly 라고 이름을 정해서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에서 퍼스트 블루 하나 가져오고요. 매트 심플 초코를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퍼스트 블루하고 심플 초코 가져오고요. 그리고 퍼스트 블루 값을 25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심플 초코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블루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좀 흐리게 나오는데 이 흐린 부분을 심플 초코를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흐린 부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를 값을 주게 되면 흐린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 10으로 값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Y 백그라운드 컬러를 네.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펙트 퍼스펙티브 드롭 섀도우 가져오고요. 디스턴스 값을 좀 더 높여줘서 네, 입체감이 좀 더 생기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퍼지면서 이어서 오는 것과 뭉개져서 합쳐지듯 네,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씨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크림 텍스트를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가운데로 맞춰주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보내주고요. 가운데를 다시 한번 맞춰주고요. 저는 텍스트에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맞춰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에 아까 효과를 줬던 리퀴플라이하고 드롭 섀도우를 복사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켜졌을 때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트를 눌러서 정 가운데에 마스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열어서 마스크 익스펜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픽셀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시계 체크 그리고 쫙 커졌을 때 스케일이 최대 커졌을 때 쭉 글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값을 쭉 키워주면 글씨가 다 나올 때까지 30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씨가 다 나왔습니다. 컨트롤 F9 단축키 F9 눌러주고요. 그래프를 좀 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값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값을 20으로 바꿔주고요. 최고 값을 마이너스 7. 네, 이것으로써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